육지담, 모피 플러스 스포나클에 입혀러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글 남기지 말라. 점. 래퍼 육지담이 쇼핑몰 관련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. 육지담은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육지담 쇼핑몰 가격이라는 사진을 게재하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. 육지담은 제 돈으로 편집샵 쇼핑몰 하지 않았다. 같이 운영하는 사장 오빠가 전부 투자하는 거고 저는 모델 겸 하고 있다 라며 제 이름을 걸고 낸 거니 욕을 먹을 순 있지만 활동도 제대로 안 하고 비싼 모피나 파는 것 보면 스폰을 받는 다느니 말도 안 되는 댓글이 나와 글을 안 쓸 수가 없다 라고 글을 적는 이유를 밝혔다. 이어 육지담은 안 보이는 곳에서 본업 충실히 노력하고 있다. 음악 접은 적, 단, 한순간도 없고 스폰 비슷한 거라도 근처에 닿은 적 없다 라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댓글 좀만 남겼으면 좋겠다. 연예인뿐 아니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으로 상처받는 거 아시지 않냐 라고 억울해야 했다. 또한 육지담은 진분으로 같이 도와주는 느낌으로 시작한 일이고 이거로만은 돈 얻고자 시작한 것 절대 아니다. 저희 아버지도 오랫동안 옷 쪽 사업 하셨고 저도 옷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재밌는 기회가 왔으니 여러 가지 배워볼 겸 시작한 거다 라며 단면적인 것만 보시고 노여워하시는 분들 이거 보고 조금만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다. 그리고 저는 모피 한 벌도 없다 라고 덧붙였다. 다음은 육지담이 SNS에 올린 글 전문. 누가 보내줘서 왔는데요. 일단 제 돈으로 편집샵 쇼핑몰 한 거 아니에요. 저한테 왠지 자꾸 돈 빌려달라는 DM이 자주 오는데 저는 그럴 돈 없고요. 돈이 있어도 생판 모르는 남한테 인스타로 빌려줄 일도 없고요. 같이 운영하는 사장 오빠가 전부 투자하는 거고 저는 모델 겸 앞으로 좀 저렴한 옷들 올라갈 때 같이 사입하거나 알아보러 다니기로 했어요. 제 이름을 걸고 낸 거니까 제가 욕먹을 순 있는데요. 활동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비싼 모피나 파는 거 보면 스폰을 받는다느니 말도 안 되는 댓글이 나오니까 글을 안 쓸 수가 없네요. 제 본업에도 충실히 안 보이는 곳에서 노력하고 있고 활동을 못하게 되고 노래를 못 낸 것도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래저래 자연이 많았습니다. 음악 접은 적, 단, 한순간도 없고요. 이거로 돈 벌고 그것 때려 친다는 것도 절대 네버 아니고요. 스폰. 그런 거 비슷한 거라도 전혀 근처에도 닿은 적도 없고요. 그렇게 수입게 알지도 못하면서 정말 그런 댓글 좀만 남겼으면 좋겠어요. 연예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전부. 다 말도 안 되는 말과 소문 들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이 상처받는 거 아시지 않나요? 아직 20대 초반인 애한테 스폰이라니요. 또 모피가 처음에 많이 올라온 건 같이 하는 사장님이 이미 오랫동안 하시던 모피 브랜드가 있어 올라오게 된 거고 저도 물어봤어요.
원래 이렇게 비싸냐? 너무 비싼 것 같다. 사장님이 오랫동안 모피 쪽 하셔서 잘 아시니까 저한테 저 모피는 사과폭스라 그러고 동대문 것이 아니라 직접 제작한 거라 이러고 이래저래 설명해 주셔서 전 잘 모르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넘기고 말았지 제가 무슨 돈 많이 벌려고 올리겠습니까. 진분으로 같이 도와주는 느낌으로 시작한 일이고 이거로만은 돈 얻고자 시작한 것 절대 아니에요. 저희 아버지도 오랫동안 옷 쪽 사업하셨고 저도 옷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재밌는 기회가 왔으니 여러 가지 배워볼 겸 시작한 거예요. 지금까지의 쇼핑몰의 옷은 저의 의지로 올라온 게 없고 앞으로 올라갈 거예요. 단면적인 것만 보시고 노여워하시는 분들 이거 보고 조금만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네요. 앞으로 저렴하고 제가 혹은 어린 친구들도 잘 입고 다닐 예쁜 옷들 많이 알아보고 올릴 예정이니 어쨌든 관심 감사합니다. 아, 그리고 전 모피 한 벌도 전혀 없어요.